4월 23일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사상 첫 2부 리그 승격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3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 팀입니다. 불모지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써내려간 우리 대표팀 선수들. 만원 관중 응원 속 새 봄을 맞은 여자 아이스하키 팀. 속 쿨한 그녀들의 짜릿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위해 구성된 대표팀은 올림픽이 끝난 후 거취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수원시에서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에게 올림픽 후에도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다며 팀 창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10개월 만에 국내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이 창단됐습니다. 설마 실업팀이?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수원은 다르더라고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사실 그때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솔직히 잘 못하겠고요. 수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시청에서 국내 첫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창단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나요? 많은 감동을 국민들에게 줬어요. 그 대회가 끝나고 해체될 위기에 있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우리 수원시가 품었습니다. 국가대표 전체 선수단을 우리 실업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원시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작년에는 광교복합체육센터를 신축해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국제대회, 국내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선수들이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초중고 대학과 연계해서 후학들이 생길 수 있도록 또 그런 조치 지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여자 아이스하키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수원시. 국내 첫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개막 소식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것은 물론 표장갑, 굿즈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마스코트 오로라 역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을 정도라고 하죠. 어쨌든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경기, 국제경기 열리니까 생각보다 이 가까우면서 이런 걸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새 경기장에 좋은 대회 열려가지고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드디어 2023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의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참가국 선수들 모두 긴장한 모습인데요. 현재 국내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은 수원시청이 유일한데요. 이번 대표 선수 22명 중에도 수원시청 소속이 14명이나 됩니다. 나머지 선수는 캐나다, 미국 대학 또는 국내외 클럽 소속이라고 하네요. 선수들 모두 대회를 위해 힘든 훈련도 마다않고 준비해왔는데요. 이들에겐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목표가 우승이라고 출발을 했고요. 득점력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랭킹 1위고요. 저희가 이제 승격을 하게 되면 1A로 올라가는데요. 사실 1A로 승격을 해서 대부분 다 다시 떨어져서 내려오는 나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목표가 올라가서 끝까지 그 디비전에서 스테이 하면서 유지를 하면 그게 대한민국 경기력이 아이스하키 경기력에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준비한 만큼 다 잘 발휘해서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서 승격을 위해서 오래 준비한 만큼 꼭 승격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첫 상대팀 이탈리아.
거친 몸싸움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우리 선수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골! 대한민국 먼저 선취골을 따냅니다. 좋은 건 한 번 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 우리 선수들 끝까지 집중해보지만 결국 한 골을 내어주고만 우리 선수들. 이탈리아 선수들의 활약상 다시 한번 볼까요? 관중들의 엄청난 응원에 제대로 파워 충전한 우리 선수들. 차근차근 경기를 해나가며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봐도 정말 멋있는 추가골 장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선수. 아이스하키여서 그런지 뭔가 엄청 빠르고 스피드하면서 박진감 넘치고 재밌더라고요.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자 아이스하키 팀! 화이팅! 2-1로 이탈리아를 꺾은 우리 선수들은 폴란드를 상대로 4-0 승리!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도 4-2 승리! 영국과의 경기에서는 3-2 승리. 마지막 경기인 카자흐스탄을 상대로는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5전 전승을 기록한 대한민국. 치열했던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선수들의 노고를 풀어주기 위한 만찬이 열렸는데요. 함께 고생한 5개국의 선수들은 물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도 보입니다. 그동안의 힘듦은 잊고 오늘만큼은 제대로 즐기길. Well, first off, thanks for stitching me up and making me do this on my own. But no, we're an unbelievable squad. Best team I've ever played on. And I love you all. I think I can actually say that I really enjoy how they've like welcomed everyone in the team and like when I was like a young kiddo how they welcomed me. Okay. And I think I can say that whatever they did and like talked to me and like how they approached me helped me to be like a better person every single day. And yeah, I can just say that I really love them as a team. Okay. 매 경기 매 순간 최선을 다한 6개국 185명의 선수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4월 23일 열린 폐회식
어서 오셔도 빠질 수 없죠. 2023 수원 여자 SRT 세계 선수단들 우승팀입니다. 대한민국! 그토록 바라고 영원하던 그녀들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아이스하키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기꺼이 마중물 역할을 한 수원시청과 여자 아이스하키 수원시청 선수들. 그들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골문을 든든하게 지킨 골리 허은비 선수의 인터뷰 들어볼까요? 저 예뻐요? 아, 잘 나옵니다. 이쁘십니다. 아닌데? 아니라고요? 아닌데? 잠시만요. 허은비 선수 보고 있나요? 다른 국민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아이스하키의 매력. 아무래도 다른 스포츠들과는 다르게 스피드가 빠른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골을 넣고 골을 먹는 스포츠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골리가 슛을 세이브했을 때 그 매력,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이 골을 넣었을 때 그 짜릿함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하키의 발전과 대중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던 일주일.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파이팅!